바다가 내어준 통 큰 선물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섬 전남 영광의 송이도를 찾았습니다. 뭘 이렇게 다들 모시는 거예요? 통통 튀는 수산물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저도 특별한 방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통통 뛰어서 갔어요? 고생 좀 했죠, 제가. 다들 찾아보실 만했네요. 무슨 일이요? 아, 여기 뭐 퉁치인가 뭔치인가 뭐 잡으러 왔는데 퉁치가 뭐예요? 퉁치가 민어무당 적은 것, 한 2kg 정도 된 것이 퉁치라고 한다. 아, 이게 퉁치가 크면 민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민어를 잡으러 왔어요? 그렇지. 전라남도에서는 크기가 작은 어린 민어를 퉁치라고 한대요. 하지만 퉁치로 만족할 제가 아니죠. 멀리 송이도까지 간 만큼 아주 큰 대물 민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저는 거석입니다. 민어입니다. 크기에 한 번, 무게 또 한 번 놀란다는 바다의 통 큰 선물 민어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작은 섬마을. 송이도는 요즘 민어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럼 오늘 민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러죠. 물때가 좋으니까 네. 많이 잡을 거예요. 그러게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그리고 물때를 놓치지 말고 그럼 저랑 렛츠 고 합시다. 렛츠 고!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민어를 만날 생각에 얼른 바다로 나섰는데요. 조업 장소가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여기는 송이도 앞바다에서 바로 잡아요. 이쪽에 민어가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바로 앞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칠산 바다에 자리 잡은 송이도는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때문에 바로 앞바다에서도 민어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선장님은 본격적인 민어잡이에 앞서 장비부터 챙겼는데요. 갑자기 막대기에 귀를 대고 있어서 당황했어요. 아, 저렇게 하면 들려요? 민어 오는 게 이렇게 들려요? 글쎄요. 들리지. 오,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들린다고요? 들리더라고요. 많이 있네요. 아, 이게 민어 소리구나. 와, 이제는 노래까지 들어요. 무슨 옛날 전통 노래 같은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속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 잠깐만요. 그래. 속았네. 아니 저는 여기서 노래가 나온 줄 알았어요. 와. 아니 근데 얘네들이 계속 울고 있네요. 민어 불화 때문에 우는 그 소리야. 그 옛날에 특유의 소리가 있군요. 탐정이도 웃고 민어가 우는 거 아는 걸 모르게 대나무를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넣고 딱 길을 대면은 민어 우는 소리 나무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놓고 네.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셨군요. 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바다를 지켜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아들도 아버지, 함께 했습니다. 물 흐름이 바뀌었네요. 그러지. 예. 예. 이 물 흐름이 되게 중요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물이 흘러줘야지 이 민어가 박혀 이제 머리 박고 있다가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물이 씩 밀려가면서 예, 이 정지에 있는 민어들을 다 걸은 거죠. 때가 중요하네요. 예. 송이도에서 민어를 잡을 때는 무엇보다 물의 흐름을 잘 봐야 하는데요. 그물을 고정하지 않고 바다에 흘려두면 조류에 따라 민어가 휩쓸려 오면서 그물코에 걸린다고 해요. 한 500m 정도 되겠네요. 네, 그건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게 앵카를 안 써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물을 던져두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그물을 걷는데요. 비교적 빨리 그물을 걷는 만큼 가장 신선한 민어를 잡을 수 있답니다.
이걸 다 계산하는 선장님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섬에 사시는 분들은 해저 지형까지 다 아는 거죠. 아, 그걸 다 알아요? 예. 또 바닥에 재질이 어떻고 이쪽에 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뻘밭인지 그걸 다 감안해서 그물을 놓는 거죠. 물살 흐름까지. 아버지도 다 아세요? 그러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 몇 년 사셨어요? 여기서? 네. 74년 사셨어요. 아, 여기서 74년을 사셨어요? 네. 드디어 송이도의 대물 미너를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테랑 선장님은 능숙하게 미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괜히 저까지 긴장되네요. 긴장해야죠. 선장님의 지휘 아래 저도 아드님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답니다. 으쌰으쌰. 긴장되는 순간 과연 오늘 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왔다. 오, 저기 잡혔네요. 오호. 오늘의 수산물 미너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먹게 생겼네 아주. 엄청 큰 미너가 계속 올라오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야,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계속 커져요. 더 커졌어.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목을 잘 지키셨구나. 와. 더 커졌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아, 저한 좋은 거예요. 와. 아주 굿. 일곱 마리 다 함께. 어느새 배가 미너로 가득 차더라고요. 워낙 크기가 크니까. 오늘의 신기록이었대요. 이게 송이도의 거세입니다. 아니, 자랑거리 미너입니다. 이것은 퉁치예요. 작은 애들은 퉁치. 네. 정말 오, 너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오, 이렇게 보라색 빛이 있고. 바로 이 영롱한 보랏빛이 민어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엄청 진짜 저런 보랏빛이 너무 이뻐요. 조한이 네. 수치가 걸려가지고 네네. 약간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좋은 건 안 좋은데요? 완전 좋아야 되는데. 네, 완전 좋네요. 아, 게다가 다 순놈들이에요. 네. 민어는 암컷보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수컷을 최고로 친대요. 만선을 기록하며 육지로 돌아오니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한다름에 달려 나오더라고요. 형님 거 뭐요? 너 다른 사람 배를 잡았냐 배? 아, 잘 잡으셨네. 오늘 좋았구나. 다 좋은 놈만 잡아. 덕순 씨가 같이 나가서 그런가? 다 좋은 놈 잡아. 메이비 양반들이 복덩어리구만. 복덩이요? 민어도 잘 잡히고 어머님께 칭찬도 받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베리 굿. 어복이 있어요. 저 정도로 잡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덕순이 와가지고 용왕님 아들로 좋은 곳만 잡으셨다고. 제일 많이 잡았고 좋은 곳만 잡았고.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자, 자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죠? 큰 놈 가져왔습니다. 어, 큰 놈 잡았네. 네. 어. 왜 넣을까요? 네. 민어 크기 엄청 커서 손질하기도 좀 버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민어는 손질하고 나면 껍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다른 데는 저기 얇게 썰잖아요. 민어는 좀 두껍게 썰어야 돼. 두툼하게. 그래야 식감이 네. 더 제기하는 것 같아요. 민어 뱃살을 두툼하게 썰어 푸짐하게 담아내면 민어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민어회 완성입니다. 좋아 보인다. 다음 요리는 떠오르는 보양식계의 대표 강자 민어 맑은탕입니다. 네, 민어는 마늘을 통마늘 많이 넣고 팍 끓여서 드실 때 청양고추 팍팍 넣고 딱 이게 다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거기다 고소함에 정점을 찍은 부드러운 민어천까지. 훌륭하죠. 엄청나죠. 전부 민어 한 마리로 만든 밥상이라니 정말 놀랍죠? 워낙 크기가 크니까요. 아, 나는 정말 이게 더 기대가 되네요. 승이가 네. 많이 잡아와서 큰 걸 한 마리 썰은 거야. 아, 전 너무 감사하죠. 와, 이렇게 이제 많이 많이 드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가지를 먹어봐야 된다면은 뭘 먹어봐야 돼요?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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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좀 뭐 소고기 먹는 것 같아요. 모두의 추천으로 민어 뱃살부터 맛봤는데요. 두 개씩 찍네요. 식감이 예술이었어요. 그럼 바로 잡아왔으니 식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빨간 부위하고 또 하얀 부위하고 맛이 조금 다르네요. 좀 소고기하고 비거름 무지 맛있어. 그러니까 좀 육회 먹는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김치다가 네. 이 살을 네.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네. 이걸 먹으면은 네. 송이도에서는 묵은지와 민어회를 같이 먹었는데요. 잘 어우러져요? 정말 별미예요. 네. 김치는 너무 맛있는데요? 색감이 틀리지? 그러니까 진한 김치 맛하고 되게 순한 민어 맛하고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 입에서 녹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 부위마다 이렇게 엄청 다르죠? 이거 한번 아까 어머님이 했는데 이거는 다음은 제가 제일 뭐야? 기대했던 민어 맑은탕입니다. 이게 양반들이 즐기던 보양식이라잖아요. 저도 양반 같았습니다. 네, 끝내주네요. 술술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또 먹고 싶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맛이 이렇게 깊어요? 맛있는 한의사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부럽네요. 네, 보세요. 다는 먹지 마, 우리도 먹을란게. 유쾌한 어머님 덕분에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웠어요. 어머님,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맨날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 우리도 먹고 싶어서. 아, 그래요? 왜요? 비싸고. 비싸고. 팔아야 되니까. 잡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아, 덕순 씨 오셔가지고 저 먹는 거야. 지금. 저 온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민어 정말 굉장한 물고기네요. 그런 게 민어가 비싸요, 아니. 네? 비싼 거 먹고 있어요? 먹는 사람도 잡는 사람도 모두 속을 든든하게 챙겨주는 바다의 통 큰 선물 민어. 지치고 힘든 요즘 모두 민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와우!